인가? 그거 지르면 괜찮잖아. 아, 일단 게스트분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코트야. 아프리카 어플 발열 배터리 소모 장난 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여기요? 저기 정면에 있어요, 정면. 아! 이렇게 어린 여기까지. 예, 일단 앉으시고. 앉으세요. 예. 자, 이렇게 정신이 없으시네. 아,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예, 예. 네. 그래, 아, 반갑습니다. 자, 일단 자기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맞아요. 뭐를 쓰는 게 낫겠는데요? 맞죠? 가운데다 또. 어. 가운데다가. 네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최옹림입니다. 옹림씨. 네. 네, 여러분들 옹림씨래요. 어, 반갑습니다. 좀 가까이 좀 오시겠어요? 아, 네네. 네, 가까이 쭉 당겨서 좀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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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일 섭외죠? 네네. 갑작스러웠어요. 네. 그래도 와줬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옹림씨. 네. 몇 살이세요? 저 26살이요. 26살이시고? 네. 아, 그래요. 예. 저기 스포하지 말라 그랬는데 공지를 굳이 쓰셨더라고요. 팬들이랑 원래 좀 이렇게 소통 많이 하시나 보네요. 어, 네. 그리고 이렇게 뭐 괜찮아가지고. 뭐가 괜찮아요? 말을 해도 괜찮아가지고. 뭐가 괜찮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가 괜찮은데요?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막 아까 네. 뭐 들어보니까 뭐 이제 막 저를 막 엄청 좋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 팬분들이? 네. 아, 방송 보고 아니, 내가 어저께 네. 모니터링 좀 했는데 네. 그때 보니까는 약간 팬들이 다 사심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그래요? 네. 아, 근데 막 야, 옹님아 오늘 너무 오늘따라 너무 이쁘다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외모 칭찬도 많이 해주고 보통 이제 역캠을 보면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좀 약간 서로 까면서 티키타카하고 그런 게 있는데 옹님 씨는 그런 게 별로 없고 다 그냥 칭찬해주고 아니요. 예.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공지도 쓰시고 오셨는데, 예, 네. 네. 아 잘하셨어요. 아, 네, 네. 예, 네, 그래요. 아, 반갑습니다. 아, 저기 사이다가, 네. 코트팬 그 사이다가 이렇게 저 옹림 씨 보고, 아, 좀 네. 코트 형이랑 방송 한번 해봤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쪽지로 남겨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급하게 좀 섭외를 했는데, 네. 아무튼 뭐 와주셨고 네. 방송 시간이 특이하게 새벽까지 하시던데. 네, 맞아요. 예. 제가 밤에 켜가지고. 아, 방송 몇 시에 켜서 몇 시까지 해요? 11시나 12시쯤 켜서. 야. 새벽 한 5시? 우리 방송 시간이 맞네요. 저도 11시 키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좀 일찍 종료하신 것 같던데요? 아, 어제는 이제 일이 있어서 피곤해가지고. 오늘 어떤 뭐 그 좀 스케줄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저녁이었으니까. 네, 네, 예. 네. 스케줄 뭐 어떤 남자친구? 아니 그 식대. 식대 했어요? 아, 그저께요? 예, 아니 어저께, 어저께. 아, 어저께 카페 갔다 왔어요. 지금. 아, 카페 갔다 왔고 오늘은 그럼 식대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 취소했어요. 왜요? 옮기려고. 뭘 옮기려고? 이것 때문에. 아, 다음으로 좀 하자고. 네네. 아, 양해를 그래요. 구했습니다. 야, 식대를 또 하셨구나. 식대 그 저 열혈 분이랑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네. 1등 당첨돼가지고. 아, 몇 개로 뽑기하는데요? 저 100개 한 뽑기요. 100개 한 뽑기. 왜죠? 왜요? 아니, 100개. 아, 100개면 네. 좀 단가가 괜찮은 편인가요? 어,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제가 정한 거라서. 아, 진짜로? 네. 어, 근데 100개를 몇 개 쌌길래 이게 된 거예요? 그 되게 어렵잖아요. 제가 방송이어가지고 진짜 한 번에 이렇게 탁. 아, 진짜로? 네. 그분은 그러면 100개로 하시게 된 거네요? 한 아니, 번만?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개 싸가지고 이제 아. 바꿔봤는데 아. 네. 몇 개 정도 쌌어요, 그분은? 1000개요. 1000개? 야, 1000개로 식대? 야, 이거 귀한데? 자, 일단 여러분들 좀 그 자막으로 좀 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시는데 오래 걸렸죠? 2시간 걸렸어요. 아이고, 맞아요. 2시간 좀 걸리셨을 거예요. 네. 자차가 없으시고. 네. 예.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지금 3년 차예요. 어, 진짜요? 네. 어, 방송 굉장히 오래 하셨네. 21년도 1월에 시작해가지고. 네네. 네, 3년 차. 아, 21년대. 어, 그래요. 아니, 저는 뭐 알고 계셨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옛날에
그 지구와 달? 아, 그 지구 둘레. 네, 그거 아. 유튜브로 보고 아, 방송은 이제 토크원 하시는 거 딱 한 번 보고. 아, 진짜요? 저는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 오히려 좋아요. 예, 어.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어제 처음 봤는데요, 뭐. 네, 네. 네. 서로 이제 모르니까 알아가면서 이제 소통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가 괜찮은데요? 아니, 교정하셨네. 네, 교정 중이에요. 어. 교정. 네. 언제 빼요? 내년? 내년에? 네. 어, 그래요. 예,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아, 네. 진짜로? 네. 어, 빡통 이미지로 봤다고. 아, 그 지구 둘레 그거? 아, 그건 사실 이제 그냥 좀 이제 좀 재밌게 해보려고 제가 그때 연기했던 거죠. 아. 예. 보면서 되게 멍청하다는 생각 했나봐요. 아니요, 그냥 답답했어요. 아, 진짜로요? 아, 그래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미국의 수도요? 예. 어, 워싱턴 DC. 처음으로 뉴욕을 얘기하지 않은 분이에요. 아, 보통 뉴욕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 아, 그 대졸이세요? 네. 아, 역시 배운 여자네. 네. 대학교 문턱까지 밟고 온 사람들은 좀 다르긴 하네. 예. 야무지네요. 네. 아,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 일부러 굶고 왔어요. 아, 잘했어요. 이따가 뭐 먹방이나 한번 합시다. 네, 배가 예. 너무 고파요, 지금. 지금 너무 고파요? 혹시 마실 거 있나요? 예, 앞에 있잖아요. 아, 아. 예. 아메리카노. 뭐예요? 아, 아메리카노. 커피를 안 먹어가지고. 커피 안 드세요? 배탈 나요. 음료수 이렇게. 아, 그래요? 한 번 더 드세요. 어, 커피를 아예 안 드신다네. 커피는 아, 안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존나 까탈스러우시네. 장난이고. 아, 옹님님. 아,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 뭐 방송 뭐 개인 방송 이제 뭐 실내에서 역캠 방송만 이제 하고 네, 계신 거죠? 네, 그냥 간간히 소통하고. 요즘 뭐 아프리카에 흐르는 이제 기류 자체가 약간 좀 그 크루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좀 관심 없어요? 아, 그러니까 갔다가 아 빠꾸 먹었구나. 아니 빠꾸로 먹은 게 아니고 이제 탈락. 아니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아 합격했어요. 네,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아 합격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남자친구 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아 아니요 부모님. 아 부모님 네. 아 집이 엄청 엄하신가봐요. 살짝 좀 엄한 편이요. 아 진짜요? 이거 저기에 그 그냥 그 스파클링 저거니까 탄산수예요. 예 네, 어. 탄산수는 아니고 음료수예요. 아. 드셔보세요. 예, 티질. 예. 제로예요. 아, 그래요? 예. 어. 네.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맛이가 좋아요? 맛있네요. 예, 예 좋네요. 어. 근데 그 서비스 통이 뭐예요? 아, 이거 오면 아니 그 어저께부터 갑자기 방송하는데 이제 채팅창으로 저 네. 어. 랄프야. 예. 서비스 부분 잡아라. 곰채요 사랑해 이런 거예요.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거를 이제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좀 저는 좀 말이 많은 타입이라서 네. 말하다 보면 채팅창 놓쳐요 한 번씩.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혹시라도 이제 옹님 씨한테 그런 그게 올라오면은 예 바로 해주셔야 돼요. 아, 네네네. 예, 크게 외치고.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최순살 치킨님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럼 이제 3년 하셨으면 이제 그 팬들이랑 좀 많이 오래 이제 좀 됐겠네요 약간. 아, 근데 이제 휴방도 많이 하고 중간에 장기 휴방. 네 장기 휴방도 조금 하고. 막 꾸준히 엄청 키진 않았어가지고. 아 옹님 씨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네.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다. 어 아니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 안 들어요? 네. 목소리 괜찮은 것 그래요? 같아. 어. 목소리가 달달하네요. 어. 달달한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초딩 남자? 아, 약간 그 느낌도 좀 있네. 네. 어, 목소리 좋은데? 그래요? 나긋나긋하니? 예. 아. 목소리 듣기 좋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도 방송 그냥 살짝 어. 보면서. 그러셨구나. 내가 목소리... 모르고 원래는 그 제 그 부캐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말 모르고 나도 모르게 아, 실수로? 본캐로 들어간 거. 난 아, 아. 얼어버렸죠. 아. 근데 그 보고도 이제 모른 척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예, 연기를 잘하시더라고. 네. 예, 다 티났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역캠 분들이 이제 모니터링 했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옹님님 방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고 내 본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도 노래하는 것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모르게 하려고. 아 그럼. 예. 어, 네. 아 눈치가 빠르시네. 네, 그렇죠. 어. 그래가지고 그, 가시고 나서 그 어. 입장 채팅 뜨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어? 뭐야? 뭐야?
서비스 폭을 잡아라. 아니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아. 서비스 폭을 잡아라. 야, 막 내가 얼굴이 막 화끈거리네. 아니 기왕하면은 좀 저 괜찮게 본인 방송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하세요. 왜요? 서비스 폭을 잡아라. 야! 이렇게 서비스 해주셔야지. 서비스 폭을 잡아라. 야! 아, 순살지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좀 베비시겠네요. 아 아니에요. 에? 응. 왜요? 이제 베비 신청하려고요. 3년 했는데 베비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VOD를 야, 안 남겨가지고 수수료적으로 너무 손해인데. 아 VOD를 안 남기시는구나. 네.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채팅 공지에도 뭐 다 그 뭐였지 클립 금지 이렇게 네.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일단 제 모습이 알았다. 뭐예요? 내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그 저 금전적인 이득 이런 거를 취하고 아프리카를 네. 언제 손절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송했다는 거에 대해 약간 과거 세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예요? 그니까 제가 잘 나와 제 얼굴이 마음에 들 때만 남기고 아 약간 이렇게 조곤조곤 나긋나긋할 때만 남기고 아 진짜요? 네. 아, 외모 신경 많이 쓰시는구나. 네. 아니 근데... 어제도 너무 머리를 많이 만지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구나. 이게 좀 약간 외모적으로 왜요? 서비스 통 무시기 해가지고요. 예? 네? 아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이제 채팅창이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아 예. 네. 그쵸. 제가 채팅창 좀 빨리 읽을게요. 500개였어? 네. 아 뭐였는데 랄표야? 우림님이 앉았다 일어났다. 아 5만원 내놓으세요. 제가 채팅창 좀 제대로 읽을게요. 아니 500개는 좀 예 알죠. 네. 둘 다 뽑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그 저 벚꽃 뭐 보셨어요? 저 혼자 보러 갔다 왔어요. 혼자? 네. 솔방으로 그냥 그저 밖에서 야광 켜고. 네, 맞아요. 아 진짜요? 처음 야광에 봤어요. 뭐 전혀 교류고 같은 거요? 아예 없으시네. 어떤 교류요? 그냥 뭐 BJ라가 BJ가 됐건 아니면 보통 이제 여자 BJ들 같은 경우 이제 BJ들이랑 교류가 없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고 막 하던데 친구분들은 방송에 저 노출을 잘 안 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친구들이 싫어하시는구나. 아니 좋아하는데 나오는 걸 싫어하죠. 아 그럼 친구들도 방송 보러 오겠네요? 네 지금 있을걸요. 아 진짜요? 네. 저랑 합방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헐 대박 잘 다녀와. 아 진짜요? 아 진짜? 잘 다녀와. 아 진짜요? 네. 사실 말이죠 제가 대외적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좀 약간 그 전 방송 13년 했거든요. 네. 13년인데 이제 13년 하면서 언제나 평탄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예, 그런 좀 무리들 일으킨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2021년까지였어요, 그게. 근데 이제 2022년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네. 지금까지 전혀 이제 그냥 그런 게 없는데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에 대한 그런 좀 이제 그 저기 좀 엄격하다? 예. 그거 혹시 뭐 보셨어요? 네. 왜 나에 대한 그거 몰라요? 네. 와. 오 진짜 모르는데 예 기준이 엄격하게 엄격 영상도 모르시네. 네,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안 볼래요. 아, 네. 예 굳이 뭐 예 그런 그 흑역사를 봐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따로 볼게요. 보지 마세요. 네 예, 보면은 저는 저 옥님님 이제 네. 여기 보조 모니터에다 옥님 방송 켜실 때마다 네. 예 VOD 바로 딸게요. 아... 클립 딸게요. 못생기게 나올 때마다 알겠죠? 네. 예. 아 취미가 뭐예요? 방송할 때 뭐 하세요? 그냥 소통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막 혼자 그냥 생쇼하고 아니 방송 안 할 때? 아 방송 안 할 때요? 자요. 저 진짜 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 잠이 많아요? 네. 잠만 자요? 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보통? 방송 하시면? 저는 이제 11시에 이제 켜가지고 보통 이제 6시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제 암묵적인 제 방송의 룰이에요. 그럼 네. 이제 7시간을 매일같이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서 월요일과 화요일만 쉬어요. 월, 화, 쉬고 수에서 일요일까지는 계속 풀방송. 예.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고 이제 자는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12시 안에 잠드는 예. 네.
근데 조금 전날에 좀 많이 잤다. 네. 뭐 그러면 막 2시쯤에 자기도 하고 막 4시쯤에 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 잠을 저는 좀 몰아 잡니다. 일어나는 시간은요? 일어나는 시간은 어쨌건 이제 매니저랑 같이 살고 있기 네. 때문에 매니저가 와서 깨워주죠. 아. 10시 50분쯤 되면 이제 와가지고 형님 방송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예. 옹님 씨도 집에서 누가 깨워주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자요. 아니 방송할 시간이 되잖아요. 아, 아, 아. 예. 어머니가 와서 깨워주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 조금씩 늦을 때도 있고. 아, 늦잠 자서 좀 늦을 때도 네. 있고. 어. 그냥 방송 켜고 막 화장하고. 아, 되게 프리하게 그렇게 하는구나. 네. 욕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욕심 없는 거 치고 이번 달에 보니까 벌써 4만 개 받으셨던데요? 그 뭐지? 이번 달에 좀 그게 좀 많이 터진 거예요, 네, 이번 달에. 네, 네. 아, 그럼 평소에는 좀 덜한 편? 뭐 한 300개? 300개라니. 아니, 한 달에 300개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하루에. 뭐. 정신 못 차리신데. 마트에 갔어요? 아니, 뭐 좀 미워하시네. 긴장했어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우리 방송은 지금 이런 이 합방은 말이죠. 네. 이 유퀴즈 온 더 블럭 같은 방송이에요. 아. 예. 인방의 유퀴즈 온 더 블럭. 네. 예. 전혀 자극적인 게 없고 이제 인터뷰로 예, 이제 좀 진행이 되는 예,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 포맷이 유퀴즈 온 더 블럭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예. 그러시구나. 잠을 많이 주무신다고. 네. 병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엄청 잘 피곤해져 가지고 잠을 많이 주무셔서 그런지 피부가 진짜 좋으시네. 아, 예. 네, 맞아요. 왜요? 네? 아니, 아니. 피부 좋아요. 네, 피부 좋으시고, 예. 네. 서비스 풍을 잡아라! 나 못 봤다. 감사합니다. 몇 개야? 600개. 600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벌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말벌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말벌 잡으러 가잖아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600개 고맙습니다. 예. 네. 600말벌 감사드리고요. 아, 1000개 놓쳤어요? 아, 근데 나 진짜. 아, 진짜 웅웅 씨 좀 너무하시네. 같은 동종업계, 아니 3년 했으면은. 아니 누나를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아, 집중하느라 코트님. 멀티가 잘 안 되시나? 네, 저 멀티 진짜 못해요. 오, 아, 진짜. 지금 1500개 날리셨어요, 웅웅 씨가. 아니 이렇게 누나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멀티가. 아, 진짜 이제 볼게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볼게요. 네. 네. 아, 정말. 아, 그러네. 진짜 그런 게 있었네, 여러분들. 아. 아쉽구만. 네. 오토바이 태우자. 아, 제가 이제 그 취미가 네.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타거든요. 네, 그 바이크 라이딩 방송을 이제 좀 자주 하고 이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실내 방송 하다가 너무 이게 좀 이제 루즈해지고 너무 오래 좀 실내 방송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약간 어두워지고 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독소가 네. 좀 쌓인다 그래야 되나? 예. 홍님 씨도 알겠지만은 방송 하다 보면은 별의별 미친놈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이상소리 하기도 하고 막. 그쵸, 예. 그쵸, 그런 걸로 이제 누적된 미지가 쌓이면은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잖아요. 옹님 씨는 이제 주무시면서 푼다지만 네. 저는 자는 걸로는 해소가 안 돼요. 바이크. 예, 그래서 바이크도 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재밌어요? 얼마나 타셨어요? 한 2년 좀 넘게 탔는데 무사고고 뭐 되게 좋아요. 그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게 좋은 풍경 보고 막 경치 보고 맛집 가서 막 밥 먹고. 혼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네, 혼자 항상 캠 그 이렇게 카메라를 여기 핸드폰을 여기 네. 달아놓고 같이 타. 예, 헬멧에 달아놓고 이렇게 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한번 가시죠. 저요? 여러분 이게 빌드업이 안 된다. 예, 옹님 씨는 그냥 먼저 실내 방송만 하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예. 안 돼, 안 돼, 안 돼. 힘들어, 쉽지 않아. 예.
기겁을 하네? 아니 기겁은 아니고 네, 너무 아니죠. 뜬금없어서 그런 거지. 그죠. MBTI 어떻게 됩니까? 저 INFP. INFP? 네.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나 ISTP예요. ISTP? 네.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내 거 알기만 하고 네. 그 풀이는 몰라요.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 이제 본인 성격에 대해서. 아, 저의 성격이요? 네. 서비스 폭을 잡아라! 제대로 가운데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세요 좀. 아, 의자에서. 의자에서. 예. 예, 하세요. 예. 네. 그 이제 그 저는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저 성격 모르겠어요. 아. 아니 저는 성격이 300개 감사합니다. 와, 우리 순살 치킨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성격을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MBTI가 뭐 INFP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딱 그거랑 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풀이를 전혀 모르신다? 아 풀이는 알아요. 풀이를 해달라는 얘기죠. 아, I랑 E가 있잖아요 앞에 거. 그게 이제 내향적 외향적.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니 니 거 얘기해달라고. 아 제 거요? 아 제 거요? 아니 말귀 너무 못 알아. 아니 좀 뭐 제 거요? 예. 이제 내향적. 그 다음에가 직관적. 그 다음에가 이제 감성적? 감정적? 아니 옥님씨 네? 옥님씨 나이가 26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자기 성격에 대해서 어느 이거 너무 꼰대 같나요 여러분들? 자기 성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근데 나의 단점은 요정 요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대변할 수 있고 자기를 이제 좀 정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이제 딱 한 가지 성격이 없어가지고 네,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 성격. 나 이제 꼰대예요. 꼰대야. 네. 아 제 거야. 그냥 CFP예요. 아 ISTP가 CFP야 여러분들? 아 그 IS 그 M INFP가 제일 그 안 좋다더만. INFP가 안 좋다고요? 아, 그게 얘기인 거야? 네, 아, 그게 좋아요. CFP구나. 어 그렇군요. 네, I시구나. 네, 저는 원래 근데 ESTJ였었거든요. 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숙할 때는 ESTJ. 근데 복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방송 분위기가 이제 좀 적응되고 방송 생활 적응되고 나니까 바로 ISTP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랑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어디 보세요? 네? 채팅? 네. 채팅 잘 안 보이세요? 아니 뭐 빨개요. 너무 빨개요. 너무 빨개요? 네. 어. 어 근데 위에 뭐예요? 뭐가요? 예. 네. 이거 뭐예요? 코트야. 자숙할 때가 왜 외향적이냐 기웃기웃기네 기웃기웃기웃. 이거 지나갔다. 지나갔다. 아 우리 토크하다 보니까 아 이거 쉽지 않네. 한방 중에 하는 건 좀 어렵긴 해요. 어 빡세긴 해요. 아 이걸 보고 얘기. 아 그럼 여기 있는 코트님을 바라볼게요. 여기 계시는 코트님을 바라보고 얘기할게요. 어때요? 아니 뭐 얼굴 모니터링은 이걸로 하시고 네. 채팅은 뭐 이걸로 보셔도 되고 이걸 보는 네, 게 낫죠. 보려고, 예, 네. 그게 맞죠. 자꾸 이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를 돌리니까 뭐 아니 보기 돌리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요? 예전에도 합방할 네. 때 게스트가 이렇게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 게 되게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한 사람들끼리 하다 보니까 빠꾸미끼리 방송을 하다 보면은 네. 너무 화면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예. 이름은 왜 코트님이에요? 응? 아 저요? 네. 제가 그저 유학생이에요. 네, 어디요? 그 영국. 영국에 좀 살다 왔는데 영국 이름이 코트예요. 아 영국식 예. 이제 예. 코트구나. 예, 코트. 그러니까 뭐 이제 남자 영어 이름 하면은 네. 이제 나온 뭐 스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하신 거예요? 정했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영어 이름이 이제 코트예요. 예. 스컷. 네, 예, 스컷. 또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죠. 예. 스콧 예 스콧이었는데 뭔가 어감 이상해갖고 그냥 뭐 코트로 노래하는 이렇게 한 거죠. 예 노래하는 스컷 예. 스컷 아 그냥 영어 발음 때문에 스카시죠 스카트. 스컷 예. 노래하는 스컷 예. 그 대학교 다니실 때는 뭐 과가 뭐였어요? 저 체육 전공했어요. 아 진짜요? 체육 뭐 어떤 거? 근데 이제 그 체육 입시를 하고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들어갔어요.
체육 좋아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전공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아 진짜요? 약간 사회체육과 같은. 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키가 몇이세요? 저 65예요. 65요? 어 크시네. 잠깐 일어나 볼까요? 몇이에요? 저는 81이요. 81이요? 예. 보세요. 예. 차이가 좀 있네. 야 65시구나. 네. 좋은데요? 좋은 키를 가지고 계시네. 운동 원래 잘했어요? 운동 네 조금 잘하고 그다음 좋아야 하고 체육 시간 진짜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어쩌다 방송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 그냥 심심해가지고 침대에서 막 이렇게 그 인스타 라이브처럼 그냥 이렇게 뭐 심심한데 한번 켜볼까 이러고 반만 나오게 한 다음에 방송했었거든요. 아수르 백장마냐?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들어올 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코트 FM 고객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계속 하게 됐어요. 모바일 아, 방송으로 원래 처음에 시작했다가 네 이제 장비 사고 뭐 하고 해가지고 이제 네.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이제 처음에는 뭐 하는 거지 싶으셨는데 이걸로 돈을 번다고? 약간 좀 이제 모르시니까 플랫폼 자체를 잘 모르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내가 그 네. 옹님 씨 아버지라고 할지라 한다면은 네.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왜요? 좋죠. 집에서 가정에서 뭐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걱정도 안 시키고 집안에서 그냥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딸이 앉아갖고 방송하고 저기 한다는 게 예. 서비스 풍을 잡아라! 옹님 씨는 피부도 진짜 좋고 목소리가 네.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뭐랄까 별로 때묻지 않은 그런 일반인 반 BJ 반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오늘 섭외를 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예, 실물도 너무 이쁘시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예예 어. 예. 300개 주세요. 아 힘드네. 억지 칭찬 너무 힘드네. 100% 억지였어요? 네. 장난이죠. 장난이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순살 치킨님께 3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이번 달에 왜 이렇게 풍이 많이 터졌대요? 그러면은 옹님 씨는 원래 그 뭐 3월 달은 한 뭐 한 2만 개? 지금 4만 개잖아요. 벌써. 매 달마다 받는 건 한 4, 5만 개 정도 되는데 이번에 벌써 4만 개가 채워졌다 이 말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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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이제 이제는 말을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이제 읽어. 무슨 말인지 이제 딱 읽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 왜냐면은 사실상 이제 만 개에서 2만 개 받으면 사실 생계에 조금 더 비중을 좀 둬야 되니까 아무래도 아. 일반 BJ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40% 되거든요. 네, 맞아요.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랬던 거구나. 그래요. 아 이번 달 좀 잘 되시네. 네 어쩌다 보니 뭐 예. 뭐 방송 뭐 이렇게 저도 뭐라. 잘 됐어요 지금. 저도 진짜요? 예 저도 이제 제가 한 1월 달까지 너무 힘들었었는데 네. 2월 달부터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하니까는 요즘 굉장히 좀 괜찮다. 예, 별 크게 걱정 없고 사실 BJ로서의 삶은 별 걱정 없이 사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뭔가 위기의식이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뭔가 내가 할 도리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고민 있으세요? 고민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약간 비워놓고 사시죠? 아 지금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배고파요. 아니 배고파서 집 배가 고파요? 네. 아, 배가 안 부르면 저 얘기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아 그래. 네.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저 다 먹어요. 다 잘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뭐 시키면 아 저 그건 좀 못 먹는데 이러면서 지금 교정 기준이니까 튀긴 거 빼고 아 고기 같은 거 이게 제공 된 거를 이제 이빨이 끼는 건 좀 그러니까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매운 거 빼고 매운 거 빼고 네. 예 그럼 뭐 할까요 여러분들? 밥 먹을까요 저희? 홍어 아 제가 어제 홍어 먹었죠. 예. 잠 먹이기 전에 잘 말하세요. 어제 제가 홍어 먹방을 좀 했었죠. 생각이 감사했습니다. 네네. 코트 형 만약에 평생 쓸 돈 생기면 방송 더 이상 안 할 거? 예? 서비스 풍을 잡아라! 뭐해? 코트야 유패 먹자. 아 이게 나온 거야? 네 멋있을까요? 아 저기 일단 미친놈 같네. 예. 그럼 쓱 보죠. 예, 제 핸드폰 좀 잠깐 주시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오늘 되게 이쁘게 입고 오셨네. 의상 얘기 되게 의상 때문에 좀 약간 고민하시잖아요. 아 네.
아, 순살 치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개를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순살 님 고맙습니다. 저런 시청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대화 이게 이제 사실 여캠은 방송이 좀 약간 정형화돼 있잖아요. 네. 채팅창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야기거리를 좀 꺼내기도 하고 채팅도 이제 너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그때 약간 좀 뭔가 되게 서로 민망한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되는데 옥님 씨는 근데 그게 없더라. 내가 어제 보니까 그래요? 본인이 대화 주제를 많이 꺼내면서 오늘 되게 막 힘들었죠 어쨌죠 하면서 막 혼자서 막 말을 잘 하시던데요. 네. 아 그러다가 이제 한 몇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멍 때려요. 초반이라서 네. 텐션이 좋았던 거구나. 네, 맞아요. 아, 그랬던 거구나. 쉽게 피곤해져가지고. 그래요. 예. 소통도 잘하시고 괜찮더라고요. 예. 보시는 분들이 쭉 봐주시는 편이죠? 네네. 뭐 보통 그런 편이에요. 오늘 합방에 대해서 이제 좀 방송도 다 보, 다들 보고 계실까요? 네. 공지도 쓰시겠으니까. 네. 간간히 보이나요? 닉네임들? 네. 살짝씩 보여요. 아, 얘네 너무 하신다. 옥님씨 팬분들은. 왜요? 아, 왜 한 개도 안 싸요? 생각도 안 하시네. 아, 옥님 씨 말고는 다른 BJ는 약간 벤처간다는 느낌인가요? 야, 너무하신다. 정말.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서비스 그런... 부을 잡아라! 코트야. 앉으세요. 팬카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 팬가입들이라도 좀 하세요. 옥님 씨 팬분들. 아, 이번 달에 뭐 4만 개 벌써 밖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원래 이런 게 좀 주고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옹김김 팬입니다. 이야 오티시 오빠인가요? 예. 근데 표정이 그저 굳어져요. 아니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다고? 네. 에? 왜? 에? 에? 방금 쏘신 분은 옹김씨 팬 아니에요? 아 구라에 아 구라시구나. 아, 예, 예. 닉네임 처음 봐가지고. 야 옹님님 팬분들은 이제 독하시네요. 예.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옹님님 팬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뭐 좋아하세요 음식? 저도 뭐 다 잘 먹죠. 예, 저도 다 잘 먹는 편인데. 가리는 거 있어요? 가리는 게 없죠. 아예 없어요. 예. 가리는 것도 없고. 면 좋아하세요? 밥 좋아하세요? 하나, 둘, 셋! 밥! 밥! 아, 뭐야? 같이 대답하는 줄? 네. 예. 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랄프야. 네? 너가 좀 알아서 적으면 안 되냐? 예. 방송 신경 쓰느라, 저 서비스 풍 신경 쓰느라, 채팅 보느라, 게스트 걸, 게스트 저 네, 신경 쓰느라 제시, 쉽지 않네. 제시할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자. 그... 찌긴 거 빼고, 매운 거 빼고. 네. 아니, 네. 나 그냥 꼬막 비빔밥 먹고 싶다. 오. 꼬막 비빔밥 괜찮죠? 네, 좋아요. 거기다 묵국 같은 거에다가. 오, 좋아요. 어, 괜찮죠. 아, 네. 꼬막 비빔밥 시켜요, 라프 씨. 깔끔하다. 예, 네. 꼬막 비빔밥. 네. 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예, 네, 진짜 좋아요. 아, 진짜로? 저 밥 원래 다 잘 먹어서. 네. 알겠습니다.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 개인기요? 네. 뭐 어떤 종류의 개인기? 아니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뭘 시키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아 있어요. 뭐 있어요? 그 슈퍼마리오. 네. 그. 어 설마 슈퍼마리오 점프하는 소리? 오 맞아요. 네 그거. 해봐요. 따단 딴 따단 딴. 약간 그 슈퍼마리오가 대한민국 4천만 개인기 슈퍼마리오. 아 약간 슈퍼마리오가 좀 골다공증 걸렸네. 뛰다가 그냥 나자빠질 것 같은데. 길게 나와야죠. 아 길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아. 가야죠.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예. AS 해드렸어요. 저 개인기 또 있어요. 뒤로 팔짱 낄 수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팔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 대단하시네. 네? 나중에 뭔가 좀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키고 좀 포박당할 때 경찰분들이 시영 씨 당신은 변호사를 섭외할 수 있고 그럼 이제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경찰분들이 편하시겠네. 예, 나중에 이제 포승줄 묶일 때 꼭 쓰세요. 아, 네. 예. 코트야.
네코지긴 코나피린다 키우. 자, 괜찮으신 거예요? 콩나물 아니면 난 다 좋아. 상관없어. 뭐 밥 먹지 뭐. 예. 아까 이제 사실 옹님 씨 오기 전에 제가 한 시간 전에 밥은 먹었어. 아, 아 그래요? 예. 아니 괜찮은데 전 이제 예. 소식 하면 되니까. 아 괜찮아요. 코트야. 옹님이 볼살 통통 귀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좋아할 것 같더라니까 보자마자 한 네 분 정도 봤어요. 근데 한 분은 너무 역캠 느낌이야. 어 오빠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리고 한 분 너무 화려해. 그리 그런 느낌이 있고 어떤 다른 한 분 너무 노잼이야. 근데 이제 옹님 씨 같은 경우 좀 약간 되게 친근한 느낌? 예, 뭔가 좀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 좀 친근해요? 어때요? 친근하네요. 예, 상당히 친근하네. 그래요? 예. 옹님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네. 눈 작고 까무잡잡한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저 눈 존나 큰데요? 네. 눈 크지 않나요? 네, 커요. 눈 작고 약간 좀 실눈캐. 아, 약간 좀 그 쌍 그 저 무쌍에다가 약간 웃을 네. 때 약간 그런 느낌의 네. 아. 그거네. 네. 봉황눈 여러분들, 봉황눈. 예. 소지섭 같은 눈. 아, 그건 아닌데. 우도환 같은 느낌? 좀 동 연예인으로 잘... 따지면, 연예인으로 따지면. K윌은 좀 김종국 윤성빈 선생님. 윤성빈 같은? 아, 오 그러네. 오, 맞아요. 윤성빈. 오.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구나. 네. 윤성빈. 피지컬 백도 봤겠네 그러면은? 네 봤어요. 아 진짜 재밌었는데. 네, 마지막 칸 빼고 다 봤어요. 좀. 좀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맞아요. 예. 서비스 풍을 잡아라! 방석은 왜 챙겨가시죠? 내 방석이니까요. 코트야. 백눈상 김봉준, 김민규, 저라데스는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아, 300개 감사합니다. 예. 아, 이 위치도 나쁘지 않네. 아 그래요? 예. 항상 게스트분이 오른쪽에 앉으셨었거든요. 갑자기 되게 나가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3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 보니까 인스타 사진을 랄프가 이렇게 좀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오, 아, 네. 그래요? 우리 대기하면 봤잖아요. 대기하면이 네. 뭐였다 이거였나? 예. 네. 본인이에요? 네. 염 그거. 왜죠? 탈색했을 때. 아 진짜요? 네. 그 뭐 여행 많이 다니세요? 아니 저거 가족 여행이었어요. 가족 여행. 되게 그러면은 그 좀 몇 남 몇 녀예요? 형제 있어요? 아. 두 명이에요. 두 명. 여자 여동생 한 명 있어요. 여동생 하나. 여동생 몇 살이에요? 00년생이니까 24. 24. 네. 언니 방송하는 거 알겠네요. 알죠. 뭐라 그래 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진짜요? 네. 둘이 별로 대화가. 아 많이 하는데 뭐 방송에 대해서는 그냥 뭐. 방송하는구나 아, 이렇게 생각만 하고. 동생이 지금 뭐예요? 뭐 학생? 지금 네 지금 취준. 아 진짜 취준. 옹님 씨는 그러면은 저 뭐야 이제 뭐 나중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방송 쭉? 일단은 방송. 일단 방송. 딱 키웠던 그 아, 유튜브 아직 안 하셨어요? 네 하고 싶어요. 유튜브 아직 안 하셨고 브이로그 같은 거 하시면 잘하시겠다. 네 브이로그도 하고 먹방도 하고. 먹방도 하고. 네.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생각만 하고 있고 일단 계속 방송만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저희 자리 바꿔도 되나요? 존나 어색하네요 이 자리가. 그래요? 예. 네. 왜요? 뭔가 게스트가 된 기분. 네. 주객전도 된다는 느낌? 예. 네. 내가 옹님 씨 방송 나온 듯한 느낌?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전 여기가 편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 앉으세요. 예. 네. 거기 앉으시면 되고.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음료나 좀 마십시다. 예. 마실만 하죠 이거. 네. 괜찮네요. 한 45분 정도 걸리네요. 네, 좀 저 참으세요. 네. 네. 아니 밥을 언제부터 안 먹었길래 저기 배고파서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아까 전화 통화하고 자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빈속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준비하면서 막 꼬르륵거렸거든요. 아 궁금한 게 윤성빈 선수님처럼 그런 느낌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네. 지금까지 사귀었던 분들이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상형은 네. 이상형 뿐이죠 사실? 아니면 다 진짜 그런 느낌? 이미지가 다 뭐 실룬캐 약간 다 울그락불그락 네. 근육에다가 막 얼굴 까무잡잡한 그런 느낌? 살짝 그런 느낌 비슷해. 와 그럼 거의 진짜 이상형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예 안 맞나요? 어 네. 와 그 어느 정도 이상형이랑 비슷하긴 해야 돼. 아, 외롭진 않아요 그러면? 뭔가 좀 그래도 좀 만나고 싶거나 아 이런 남자의 매력도 있고 저런 남자의 매력도 있는데 그냥 아예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아예 진짜? 네. 그러면 일단 외적으로 딱 보자마자 바로 끌려야 되네. 네 맞아요. 와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마음에 들면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고백도 먼저 할 때도 있고. 이야 확실히 좀 저 당당하네. 어, 아 나는 그냥 여자면 되던데. 아 나는 진짜라. 난 진짜 그 뭐랄까 뭔가 좀 외적으로 봤을 때 딱히 모나지 않은 듯한 느낌. 어 결함이 별로 없어 보여. 그리고 무턱대고 만나요. 만났는데 나중에 결함을 확인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내가 그 AS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건 내가 못 고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헤어지는 거고. 예. 그런 편이에요. 예. 그래도 좀 알아가는 시간 좀 있겠네. 네, 그렇죠. 있죠, 있죠. 내가 제일 결함이 많다고? 아 근데 나는 근데 너무 알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사실 그쵸? 예 나는 뭐 방송에서 내 모습이 거의 거진 다 나오니까 예 만나고 나서 딱히 뭐 다른 점이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냥 방송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랑 완전 똑같아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다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죠. 좀 실제로는 좀 노잼이죠.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안 하죠. 왜냐면 이제 여자친구랑 있을 때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대화 계속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하면은 너무 이게 좀 아깝다. 이 에너지들이. 그러면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 뭔 소리. 1대1 합방 1대1로 방송하는 것 같다니까. 아, 그런 느낌. 아. 네. 아 진짜 좋아하면은. 네. 뭐 방송이고 뭐고 다 내 핑계쳐 놓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더 쓸 수 있는 거죠. 에너지를 너무 아깝다고 느끼시니까. 아 그만큼 덜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런가 봐요 그러면. 은근히 이렇게 디스를 나가네. 아 진짜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돼. 맞아.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뭐 네. 데이트하고 뭐하고 이제 딱 그러고 나서 저녁에 방송해야 되는데 방송 때문에 벌써 한숨부터 푹푹 나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여자친구가 이제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감정 쓰레기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옆에서 위로를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뭔가 쌓인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난 이제 항상 방송이 1순위. 예, 나는 이제 인생이 그래요. 방송이 1순위 언제나. 예, 뭐 오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를 저... 10년 이상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10년 벌써 넘었어요? 저 13년째예요. 13년? 예, 13년째. 24살에 내가 시작했죠. 24살이요? 예, 저도 지금 24살에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자존심이 세고 진짜 좋아하는 여자 못 만난다고?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날 좋아해주면 그 여자가 좋던데? 예. 지금... 뭐라 그랬지? 아 지금 그 여자친구 안 사귄 지 오래되셨나봐요. 지금 솔로로 지낸 지 지금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두 달이요? 네. 별로 안 됐네요? 아니 옹림 씨는요? 저는... 근데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산발이 됐어요? 아니 머리 풀으려고. 아 네. 머리 갑자기 그냥 풀으려고. 왜요? 머리 너무 산발이에요? 묶을까요 다시? 약간 그 느낌 드네. 무슨 느낌이요? 오징어 게임에 그분 닮았네. 정호연. 정호연님도 네, 좀 있네. 네. 묶는 게 나아요? 아 오케이 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묶을게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 놀래키세요? 코트야. 네. 맞아, 너 지상이야. 됐나? 저는 2021년이 마지막. 21년이요? 네. 그러면 좀 연애한 지 좀 너무 오래되셨네. 야, 그럼 좀 식대 하다 보면 좀 괜찮은 분 없어요? 그 약간 그 그런 느낌의 윤성빈 선수 같은 분이 없어요? 네. 코트야. 내 눈금이 이쁘잖아.
근데 진짜 실제로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막 이렇게 좀 더 뭔가 만나고 싶다라든지 약간 좀 그런 관심 표현을 좀 식대 몇 번 했습니까? 한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야, 많이 하셨네. 야, 그걸로 먹고 사시네. 아니. 아니, 그럼 식대를 하면은 그 저 식대 대신 분이 밥을 사나요? 네, 그 제가 원래 사는 게 맞는데. 아, 너무 짜친다. 아니, 그거 됐는데 그걸 밥을 안 사줘요? 아니, 사줘요. 야, 이건 아니다. 어이, 추접스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낸다고 했는데 막 해. 그러면은 안 되지. 그 낸다고 해도 아, 진짜요?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야, 이게 이제 너무 짜친다. 그럼 다섯 번 중에 몇 번 밥 샀어요? 본인이 산 건? 한 번, 두 번. 하긴 남자가 또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뭐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식대라는 게 여러분들. 예. 어디 뭐 엉터리 생고기 이런 데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맛있는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좀 뭐 한 8만 원, 막 12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남자분이 이제 계산을 하는구나. 어우, 난 진짜 너무 안 남는 장사인데? 아니, 내가 뽑아. 내가 뽑아가지고 만나. 만났는데 내가 밥을 사줘? 야, 이거 수지타산 안 맞는데. 스윗하시네. 누가요? 아니, 옥님님이랑 식대하신 분들 다 스윗하세요. 아, 아니 뭐 저도 막 이렇게 다른 거 내고 하자.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좀 옥님 씨는 팬들한테 어떤 식으로 베푸나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이라도 만드나요? 초콜 아니면 빼빼로데이 때 우리 빼빼로라도 좀 만들어주고 그래요? 아니요. 아, 정말. 아, 내가 옥리님 팬이었으면 진짜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 아이 씨발 안 할래. 아이 씨발 너무하네 이런 소리 나올 것 같아. 전혀 그런 건 안 하시는 거야? 방송을 막 꾸준히 한 약간 취미식으로 해가지고 일도 손해를 안 볼라 그러네. 아이 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 너무 아니에요. 너무 심한데? 아니에요. 아 진짜로.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저는 뭐 식대를 해본 적이 없어갖고, 예. 아 그런 건 있었죠. 이제 그 사적으로 뭐 밥이나 함께 하자, 뭐 술이나 한잔 해요, 오빠 쉬는 날에 한번 봐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 내 얘기. 나도 그런 게 이제 한 번씩 있긴 한데 저는 이제 바로 컷. 방송을 켜놓고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방송을 안 켜놓고 하면 그 재미가 없을 것 그죠, 같아요. 그죠. 예. 아니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 맞아요. 너무 소모적이야. 이게 내가 30대가 되면 그래요. 30대 남자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조심할게요. 예, 진짜 30대 남자들이 좀 별로 크게 공을 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예.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좀 팔 좀 빼서 내가 팔 좀 이렇게 딱 기다려야 돼. 네. 예. 왜 안주인 행세를 하시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예. 이게 너무 집중해서. 네. 얘기를 좀 저 듣고 계셔가지고. 네. 그렇구만. 자리 바꿀까요? 아, 괜찮아. 이 자리도 편한데요? 이 의자 존나 편하네. 원래 여기 안 앉아봤는데. 그래요? 예. 이게 그래도 저 뭐야 매실로 되고 땅구멍 있어갖고 좀 편하네. 의자 뜨끈뜨끈하지 않았나요? 앉았을 때?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방석을 내가 깔고 앉아서 그랬나 보다. 아 집에 통금 있어요? 네. 합방 같은 거 못한다 그랬었는데 어떻게 해요? 통금 있어요. 아 통금 있으시구나. 네. 어우 되게 엄하게 잘하셨네. 그런 편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때묻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을라나? 옹님님을? 공주네 공주. 네. 통금 있대 통금. 맞아요 통금 있어요. 오늘 이제 합방한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네. 그러고 오신 거고 부모님 집에서 이제 살고 계신 거고 네. 뭐 집세 같은 거 안 내요? 네.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버는 별풍선은 수익금은 전부 본인에게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이죠. 결혼 자금 같은 아, 그쵸, 그런 느낌이죠. 예, 예. 돈 좀 모았어요? 아니요. 아 전혀 못 모았어요? 네. 예. 계속 얘기하다 있어요? 보니까 옹님 씨는 네.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아니. 아 말해주세요. 아니. 밥 먹고 얘기합시다. 예. 아니 밥 먹기 전에 너무... 예?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옹님 씨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존나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솔직히 말할게 너무 생각 없이 사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뭐 내가 좀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예, 네. 아니에요, 저 진짜 생각 깊어요. 아니에요. 말로 찬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
오늘 그 제가 어제 엄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네. 노래하는 코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얘기해봐요.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엄마는 노래하는 코트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얘기해보세요. 모르시거든요. 계속하세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오늘 아침에 네. 너 오늘 만난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지? 배 터지는 돈까스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아니 그래서 그 뭐지? 이름 배 터지는 돈까스. 배 터지는 돈까스인가? 이러시던데. 그래서 다시 얘기 드렸어요. 노래하는 코트시라고. 그래 배 터지는 돈까스는 어머니께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배 터지는 생돈까스 거기 체인점인데 내일 좀 많이 먹었던 뭐하는 코트니까 배 터지는 생돈까스 그래요. 좋은데요 닉네임? 배 터지는 생돈까스. 돈까스요. 네. 그냥 돈까스. 어때요? 바꿀래요? 바꾸실래요? 바꾸겠니? 아니요. 근데 진짜 있는 브랜드 여러분들. 배 터지는 생돈가스. 배 터지는 생돈가스. 방송에 노래 같은 것도 하세요? 저 노래 진짜 못하거든요. 목소리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노래 잘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뭐가 문제점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좋죠. 진짜요? 이따가 노래 하나 해봐요, 진짜로. 네, 저 사운드가 진짜 노래 못하거든요. 예, 고급 사운드라서 네. 본인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예. 네. 저 진짜 노래 못해요. 좋습니다. 일단 밥 먹고 일단 하시죠. 네. 예, 예. 근데 평소에 방송하는 시간 11시부터 이제 보통 뭐 3, 4시까지 하시잖아요. 네. 예. 어제는 좀 일찍 종료하셨고 그래서 좀 일찍 주무셨는데 오늘은 좀 오랫동안 깨 있으신 거잖아요. 네.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니 아까 잤어요. 아 좀 잤어요? 좀 집에서? 네. 아 잘하셨네. 오늘 근데 식대 하자고 하셨던 열혈분은 좀 약간 기분이 상하셨겠네요? 네. 아 상하셨구나. 아, 상해 괜찮으시다고는 하셨는데 괜찮아 다음에 보지 뭐. 네. 이랬어요? 네. 다행이네. 이해해 주셨어요. 그분이 방송 지금 보길 수도 있는데. 아 그러게요. 근데 안 보여요. 다음에 밥을 사세요. 예. 그러려고. 제발 그만 좀 얻어 쳐드시고. 아 네. 그렇다고 쿠쿠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아 네네. 알겠죠. 네네. 네. 보통 식대 하면은 그 뭐 얼마 정도 나와요? 근데 뭘 먹느냐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비싸게나 막 10만 넘어갑니까? 그랬었던 적도 있네요. 술 먹자고 했던 분도 은근 있죠? 있었는데 그냥 제가 완전히 전혀? 다 커? 술 완전 못하고 담배 안 하시죠? 술 안 하죠? 네. 와 문신도 없죠? 아 뭐 없어요. 눈썹 문신. 눈썹 문신. 아 나도 이제 하러 가야 되는데 하도 하라고. 아, 아니 해야죠. 그냥 생이에요? 네 좀 생이에요. 아... 네 하라고 하더라고. 어 해보세요. 네 알겠어. 꼭 할게요. 네. 예, 꼭 하겠습니다. 네. 예. 그죠? 제가 섭외를 잘했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걸 싫어해. PTSD 있어갖고 약간 화려하거나 조금 그런 분들 보면은 네.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예. 근데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있어요. 잘하고 있고 분위기도 편안하고. 그래요? 예. 합방을 많이 안 해보시잖아요. 네. 1대1 합방도 안 해보시잖아요. 네. 야, 그럼 아니 나랑 처음 하시는 거네. 네, 그냥 뭐 아, 그럼 어떡하지? 뭐 하나. 다른 BJ분들이랑 1대1 합방하면은 굉장히 좀 제 생각이 많이 나겠네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아, 아니에요? 네. 네. 저 쌈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여러분들. 네. 바로 쌈배 한 대 펴줄게. 네. 담배 좀. 아. 네. 고맙습니다. 갔다 온 김에 좀 똥 좀 싸고 올게요, 여러분. 채팅 다 보여. 네. 채팅 다 보이고 진짜 채팅 잘 보여요. 배 터진 돈가스 누구야? 방송 냄새 맡아 보라고요? 맞아. 생각 없어 코트야. 보인다는 슬... 봉님 누나 안녕하대요. 헤헤 이뻐요 헤헤. 생각 없어 보인다는... 생각 없어 보이지만 저 진짜 생각 깊어요. 방송 냄새 무조건 맡아야 된다고요? 앞머리 넘겨달라고요?
어, 너 왜 여기냐 옹님아. 그러게요, 저 여기 왜 있죠? 지금 솔직히 혼자 있으니까 코트야. 엄마가 배 터지는 돈 가스라고 한 건 뚱뚱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하신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땡땡땡땡땡땡땡땡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박혔나 봐요. 코트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뭐하는 뭐뭐 그래서 뭐 밥 먹는 신사였나? 밥 먹는 신사? 배 터지는 돈가스? 이랬어요 엄마.